도시와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 도심 속의 공원 굉장히 좋아하죠. 이 도시공원이라는 게 도시지역 안에 도시 자연경관도 보호를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건강이라든지 휴양 뭐 이런 것들을 주고 또 이바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심 안에 이런 공원들을 더 설치를 해달라 그런 요구들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사회 지표를 보면은 뭐 3만 불을 넘어선 뭐 GDP라든지 GNI 또 가구당 평균 순 자산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과거 대비해서 경제는 성장을 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삶의 질은 여전히 높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도시공원이 도시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법인 신목 김예린 대표 변호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 들어가기 전에 도시공원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을 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섯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뭐 휴식이라든지 위락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사회 심미적인 기능, 또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기능, 또 안전의 유지라든지 또는 방제적인 기능, 또 중심적인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도시공원하고는 뭐 전혀 또 다른 모습이죠. 과거에는 도심 지역 안에 그냥 자연을 도입을 하고 또 수행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뭐 이렇게 안전에 대한 내용들, 또 방제에 대한 내용, 또 환경 보존에 대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공원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도시 안에 니즈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시민들의 니즈가. 공간에 대해서 휴식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인간하고 식물들의 그 공생관계, 또 동물들과의 그런 공생관계, 그 다음에 그 공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적인 기능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연대감이라든지 공공의식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장점들을 갖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사업들 외적으로 또 앞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에 대한 장점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 주거시설하고 같이 공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기대감들도 갖고 있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는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그 내용들, 개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이제 공원 시설로 오랫동안 지정이 돼 있는데, 근데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해서 그동안 공원으로 개발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랑 그리고 민간이 손을 잡고 개발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은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에 일부 용지를 또 이제 개발해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이 이제 도시공원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고 그중에 이제 30% 범위 내에서 아파트나 뭐 이런 비공원 시설을 지어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이제 시장 군수에게 제안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가 또 민간에 제안해서 이제 그 공모 형태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5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에서 이제 70% 이상 면적을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자체에다가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는 또 개발을 해서 뭐 아파트 분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도시공원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인 경우를 비롯해서 뭐 도시자연공원 구역 뭐 이런 곳이다라고 했을 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전체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잔여 면적이 또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또 허용이 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기 들어보면 사업 방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수익이라든지 뭐 공원 조성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좀 반길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재정이죠.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서도 국가 재정을 또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자체는 뭐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막상 개발은 하지 못하게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잘 활용하시면은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도 사실 재정이 좀 열악해서 뭐 이런 그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민간을 활용해서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공원들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이게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장기간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 없는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보여요. 그럼 민원 부분들도 있고 재산권 얘기가 있다 보니까 개발 사업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충돌이 있어요. 그만큼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그 과정들에 놓여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민간공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지자체가 토지주들과 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간 이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묶여있는데, 지자체가 뭐 진지하게 협의를 하려는 뭐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감정적인 요인일 수가 있는 거죠. 토지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시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아파트 같은 걸 짓는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뭐 이런 그 합의점을 빨리 도출을 해서 뭐 주민들 또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뭐 이런 특례사업 외적으로 이런 도시공원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몇 가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국내하고 해외 사례들을 찾아왔는데 먼저 해외 사례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뭐 제가 찾은 그 사례는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파리 19구에 위치한 라빌레트 공원이라는 그 곳인데요. 이곳이 새로운 형태 21세기 공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냐면 과거에는 정육점하고 도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게 뭐 돈을 벌고 그 지역에서 뭐 물론 그 고용도 창출되고 또 생산성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근데 지역이 좀 쇠퇴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도시 재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1993년 이곳이 공원으로 새롭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 공원을 변화를 하면서 이곳에는 뭐 산책로라든지 정원, 문화시설, 광장, 전시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넓은 부지에 조화롭게 형성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고 또 폴리라는 구조물이 들어가면서 이 공원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가 들어오면서 빨간색으로 된 그 점들이거든요. 이런 조형물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공간들만의 역동성을 키웠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당한 역할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빌레트 공원이라는 곳이 공원 개념하고도 더 진보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도시에 대한 그 문화도 만들었고 또 문화공원으로도 창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조금 더 앞서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적인 뭐 경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의 기능에 따라서 이런 폐시설이라든지 또 도살장이나 정육점들을 자연공원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공원들이 앞으로는 뭐더 많은 곳에서 만들어지길 바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뭐 문화기획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박물관이 또 되기도 하고 공원장이 되고 또 콘서트홀이 되고 카페나 오락시설까지 되다 보니까 이 공원 안에서 문화시설이 만들어진다. 그 문화시설이 관광객들도 유입하고 그 지역에 하나의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